여러분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으시나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목표를 적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목표를 적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라클 클럽의 저자 미치 호로비치 씨는 우리가 목표를 적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액과 날짜를 하나하나 적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써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적으면서 목표액과 마감일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집니다. 이로써 머릿속 목표는 진정한 열망으로 바뀌게 되지요. 목표를 적는 순간 추상적이고 막연한 목표가 내 진정한 열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목표를 적기만 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결과는 자신이 알던 그대로입니다. 적당히 알아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흐지부지 끝도 맺지 못한 채 목표는 사라지거나 방향조차 잃고 망망대해에 좌초할 뿐입니다. 이미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매해마다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나요?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늘 그렇듯 성공도 실패도 아닌 어정쩡한 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던질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최종 목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하지 못해 주저하는 이들, 우유부단한 이들, 어떤 길로도 가지 않는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삶은 어중간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정말 바라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